와인을 안 좋아요. 근데 소주 너무 좋아요. 아이셔 소주. 아르간. 와인보다 소주. 소연 제이든. 시도. 제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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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캘. Bonjour, je m'appelle Ariane Baucher, j'ai 19 ans et je suis élève d'échange à Saint-Gilles. Bonjour, je m'appelle Enora Leband, j'ai 19 ans, je suis française et élève en échange à Saint-Gilles d'Aqueux. Bonjour, je m'appelle Kyuan et j'ai 23 ans. 안녕하세요. 저는 아간 나고입니다. 18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노라 라고예요. 18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지대학교 소방공학과 엄기환 학생입니다. 두 분은 학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국시 경영학과. 네. 우리. What kind of activity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after class? 운동하고 공부해요. 네, 저도 운동하고 공부해요. 아, 그러면 푸은 어디 자주 가시는 데 있으신가요? 승부차. 아, 네. 네. 아, 기분이 좋다. 혹시 한국의 연예인이나 아이돌 중에 좋아하거나 아는 사람 있으실까요? 네. 소연 제이들 너무 좋아요. 없어요. 후 소연 제이드? 소연 제이들. She's group? 제이들. 제이들? 제이들. 퀸캘? 제이들? 아. 제이들? 제이들? 지 아이들. 지 아이들? 지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 한국 이름 아이돌. 아. 네. 퀸캬. 퀸캬. 아이돌. 아이돌. 오케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좋은 점 혹은 아쉬운 점, 재밌었던 일 이런 거 있어요? 참 깨끗하고 재밌어요. 네. 아, 12시에 문을 닫아서 싫어요. 왔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오신 가방 안에 소지품들을 보고 소개하면서 과연 프랑스 교환학생분들은 어떤 것들을 들고 다니고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수요일만 수업이 있어서 그럼 아니 그 연세이 책이요. 그리고 공책. 일동. 매일 한국 수업 있어요. 한국어 공책. 화이트보드 공부. 그리고 노트북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랑스 유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통, 핸드폰, 네, 그리고 공책과, 어이쿠, 공책과 노트북이지만 이 공책은 사실 저도 프랑스 학생들도 동일한 가방이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도 작년에 같은 학교로 이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때 받았던 가방입니다. 저희는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할 밸런스 게임은 라투 에펠, 에펠탑입니다. 에펠탑과
여기가 어디죠? 네,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롯데타운입니다. 학생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 둘, 셋. 에펠탑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는 랜드마크 시설이죠. 이제 역사하고 지금 언급한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까요? 루브르 뮤세,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장소는 네,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보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카운트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루브르 박물관을 골라주셨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선정한 이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루브르 박물관이 더 좋은가요? 아, 루브르 너무 예뻐. 루브르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한국의 음악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프랑스 유학생 친구들은 프랑스를 택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카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K-POP. 이거는 K-POP이 이겼습니다. K-POP이 이긴 이유 저도 듣고 싶은데요.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왜 K-POP을 더 좋아하나요? 아, 콘서트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매일 K-POP 들어서 들어요. 네, 저도 매일 K-POP 들어요. 그러면 콘서트에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아, 네. 블랙핑크 콘서트 가서요. 팔리스. 네. 프랑스 유학생 친구들은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르간 친구는 좀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K-POP을 좋아하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K-POP이 왜 더 좋나요? 아, 파리에서 그 빵빵 친구랑 콘서트 갔어. 이게 뭘까요? 아. 이것은 바로 네, 한국의 전통적인 술과 프랑스의 전통적인 술인 와인입니다. 이게.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인과 소주. 하나, 둘, 셋. 소주. 아, 소주. 소주. 잠깐 망설이셨는데요. 혹시 소주를 고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What do you want a 소주? What the reason? 아, 와인은 안 좋아요. 근데 소주 너무 좋아요. 아이셔 소주. 아르간은? 와인보다 소주. 아, 아무래도 와인의 이 쓴맛과 한국의 소주 쓴맛을 비교한다면 한국 소주가 조금은 더 입에 맞는다는 얘기를 해줌과 이제 와인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섭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프랑스에 있을 때 공감을 하였던 사실인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교환학생을 프랑스로 떠나는 학생이 있는 만큼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이제 관광객 모든 학생 관광객과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도 주시네요. 네, 이상으로 밸런스 게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거기 만나서 친구들이랑 놀고 이럴 텐데 영상 편지처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Voilà, salut papa, salut maman. Je suis en Corée, je suis en train de faire une interview incroyable. J'aimerais vraiment vous revoir, puis je m'amuse beaucoup. Coucou maman, coucou papa, bah, c'est bon, je suis en Corée, j'ai réalisé mon rêve et j'ai quand même hâte de vous retrouver, mais je m'amuse vraiment bien ici. 대학생을 하면서 교환학생을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실 겁니다.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등 많은 해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입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제 해외에 살이를 하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 못지않게 좋은 기억이 많으니 외국인 학생들 못지않게 한국인 학생들도 이런 좋은 경험과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